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찍쟁이가 김승훈이에요. 제가 그 오늘 그 잉글랜드 FA컵 제가 두 경기만 중계를 하려고 그 운동을 좀 하고 왔어요. 운동을 좀 하고 와서 근데 이제 운동을 했으면 먹방을 해야죠. 저는 운동을 먼저 하고 왔기 때문에 먹방을 찍도록 할 거고요. 그 먹방 재료는요, 네, 햄버거 사왔고요. 상콤하게 이거 네 요즘은 휴지 안 넣어주네. 나 물티슈 갖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뭐 나중에 버릴 때 모아서 버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먹방 준비한 거는요, 그 롯데리아에서 주문했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그 지금 우리 동네 앞에 맥도날드가요, 그 주문을 1시에 마감을 해요. 그 근로시간 단축돼 가지고 원래 우리 동네 맥도날드 24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영업시간이 줄어들더니 1시에 주문을 마감하고 아마 2시에 문을 닫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동네 맥도날드 주문을 할수 없어서 제가 사실 신촌에서 지플렉스에서 펌프 좀 달리고 오느라. 그래서 원래는 불고기 버거를 살까 했어요. 왜냐면 내가 오늘 점심에 이게 그 동생 부부가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 원래 불고기 버거 하려고 했다가 째째하게 불고기 버거는 배에 안찰것 같아가지고 빅불 버거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네, 포테이토는요, 감자는 케첩을 써야 되겠지. 근데 케첩 어디다 붓니? 나 종이가 없는데. 그러면 케첩을 조금 이따가 붓는 게 아니고, 콜라는 기본 사이즈예요. 아니, 포테이토는 기본 사이즈고요. 포테이토는 기본인데 제가 콜라만 200원 추가해서 라지를 올렸어요. 콜라만 200원 추가해서 라지를 올렸고, 그 제가 이제 체크카드 중에 롯데 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 이거였거든요. 어차피 은행 계좌로 연결된 거라서 체크카드고요. 근데 거기에 롯데 포인트가 L 포인트가 엄청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4,200 포인트를 써가지고 실제 현금 결제는요, 그 나머지 그 체크카드 현금 결제 3,400원밖에 안 했어요. 체크카드 결제는 3,400원밖에 안 했고, 그 원래 총 금액은 7,600원 나왔어요. 7,600 원래 총 금액은 7,600원인데 7,600원 중에 4,200원을 L포인트로 결제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3,400원만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다. 저 롯데카드는 체크해요. 저 신용 아니에요. 저 신용 없어요. 신용카드 없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 두루마리 주제에다 케첩을 뿌리기엔 좀 그렇잖아. 케첩을 뿌릴 데가 없는데. 케첩을 뿌릴 데가 없어.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콜라만 200원 추가해서 라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콜라 라지. 근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 시원해요. 아직까지 시원한데 왠지 모자랄 것 같아서. 아, 그럼 여기다 뿌리면 되겠네. 그 라지로 해도 왠지 이따 콜라가, 그 제가 오늘 두 경기 중계할 거잖아요. 그 이따 맨시티 경기하고 그 다음 경기가 맨유 경기가 있어요. 그 잉글랜드 FA컵 8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8강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반 이상이 EPL
EPL 팀들이에요. 잉글리시 풋볼 리그 팀들은 별로 안 남아있어요. 이제 다들 살아남을 팀만 살아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오 밑에 안 뚫리네? 빨대 구멍을 안 뚫어서 그런가 봐요. 오 이렇게 케첩 뿌리게 잘했다. 감자는 기본 사이즈. 자, 감자는 기본. 그리고 햄버거는 어차피 오늘 점심에 동생 부부 와서 밥 먹을 거라서 불고기 버거 그냥 조그만 걸로 할까 했다가 그거는 그 기다리는 동안 내가 사실 많이 못 먹었거든요. 제가 그 낮에 점심 먹고 속이 좀안 좋아서 한번 속을 샥 비우느라 그래서 아직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오는 동안 좀 눌리기는 했는데요. 자, 빅보일 버거는 이 불고기 패티가 두 장이에요. 불고기 패티가 두 장이고 그 일반 불고기 버거에는 없는 그 피클 토핑이 추가로 있어요. 치즈 토핑하고 치즈하고 피클이 추가 토핑이 있다는 거. 일단은 그 다이렉트 방송 소스가 열리기 전에 일단 버거를 최대한 빨리 먹어서 녹화 소스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어요. 뭐 제가 뭐 급하게 먹을 건 아닌데 급하게 먹을 건 아니지만 그리고 콜라는 좀 많이 마시도록 할게요. 제가 왠지 모자랄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콜라 한 병을 더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햄버거 먹방을 하는 이유는 제가 녹화를 켰을 초반에 얘기를 했어요. 운동한답시고 지플렉스에서 펌프를 엄청 달리고 왔고 이 햄버거를 사들고 걸어왔어요. 신촌 로터리에서 이거 세트를 사들고 걸어왔어. 그래도 다행히 모양은 안 흐트러졌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여간 운동을 하고 왔기 때문에 칼로리 보충은 필요해서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다. 이제 보통 라면을 먹거나 이제 보통 이제 뭔가 돈을 아끼려고 겁나게 버티면요. 보통 컵라면을 먹거나 햄버거 싼거 먹잖아요. 칼로리 자체는 꽤 많이 나가는데 라면이나 햄버거 먹는 거를 다이어트라고 한다는 이유는 싼 메뉴를 사 먹으면서 돈을 아낀다는 의미의 다이어트래요. 살거 있어서 존버하는 사람들이 그런 다이어트를 하죠. 라면 다이어트. 그렇고. 그 필리핀 노래 중에 필리핀 말로 꺼림칙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스텝이 진짜 꺼림칙한데 내가 해금 조건 때문에 그거를 봉인을 해제해가지고 깼어요. 꺼림칙한 싱글 19를 깬그 성과로 축하 먹방이야. 축하 먹방이고 아직 제가 지금 드라이브에
그 동영상 파일을 안 옮겨놔가지고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직까지 빅불을 지금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데, 그 치즈 토핑하고 피클 추가로 들어간 거하고, 그리고 패티가 두 장인 거, 그거 이외에는 똑같아요. 불고기 버거하고. 근데 이제 빅불이 나오고 나서는 불고기 버거가 약간 성이 안 차게 됐죠. 사실 좀 돈을 아끼려고 하면요, 이제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그 세트 메뉴에서도 뭐 감자는 기본, 음료는 라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전체를 라지로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세부 토핑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즈 토핑 추가, 뭐 토마토 토핑 추가, 뭐 이런 거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을 하면 그좀더싼 메뉴로 약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어요. 굳이 나는 불고기 버거를 먹고 싶은데, 그 불고기 버거가 그 3천 몇백 원짜리잖아요. 그게 토핑이 약간 부실하다 생각되면요, 거기에다가 뭐냐 토마토 치즈 토핑 추가하면 빅불보다는 살짝 싸요. 대신에 빅불은 패티가 두 장이잖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롯데리아를 신촌에서 사서 걸어온 이유가, 사실 롯데리아가 걸어오는 길목이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문을 일찍 닫아요. 그래서 거긴 문을 좀 일찍 닫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사온 거고, 그리고 맥도날드가, 우리 동네 맥도날드가 1시에 주문 마감이에요. 그 자리는 2시까지 열어주는데 주문은 1시에 마감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주문을 한 시점이 이미 1시가 넘었어요. 결제 시각이 1시 1분이네. 동네에선 라스트 오더가 끝난 시간이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동네 맥도날드에서 만약에 먹게 되면 방송 켤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동네 음식점에선 방송을 잘안 켜죠. 이게 동네 사람들은 내가 방송하는 걸잘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동네는요, 제가 엄청 조용한 밤 시간대에 겉방을 하지 않고서는, 한강 걸어나가지 않고서는 방송 안 해요. 그렇구요. 자, 일단은 그 경기 소스가 열리기 전에 저는 햄버거를 최대한 빨리 먹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소스가 열리는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스 열리는지 확인해 보고, 소스가 열린 게 확인이 되면 아, 중계 가능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고, 그 다이렉트 방송 열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경기를 보도록 하겠어요. 경기 보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 먹은 감자 기본 이거 같이 먹을 거예요.